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80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인데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칠판에 필기를 하고 한번 다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두 번째는 고용인,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32회 시험에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비재산상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비재산상 손해라는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비재산상 손해라는 게 정신적 손해죠. 정신적 손해. 즉, 보험금으로 비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받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원의 고의 과실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되면은 그 손해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손해액 전부입니다. 손해액 전부입니다. 전부.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하면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보전하면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한다. 구상권 행사를 하는데, 구상권 행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보증기관이, 보험회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직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똑같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다음에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 셋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됩니다. 세개다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협회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X. 협회 회원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X입니다. 협회 회원이라도 보증보험 가입해도 되고요. 회원 아니라도 공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한 공탁금은
3년 동안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회수 불가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인데 보정설정 시기. 그럼 보정설정을 언제 하느냐 하면 보정설정 시기입니다. 시기. 보정설정 시기는 보정설정 시기는 처음 개업할 때에는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이건 등록 후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후가 아니라 미리 보정 설정을 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효력 있는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고 하면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기 전에 바꿔도 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그 다음에 만기 끝났을 때는 완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만료일까지 만기 끝날 때까지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한다고 했죠. 15일 이내에. 자, 보정 설정 시기까지 봤는데요. 1년짜리를 주로 가입하면 1년 만기 끝나기 전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중간에 협회 공제를 먼저 가입하고 종전보험을 해약하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줍니다. 근데 만기 끝나는 날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자, 계략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기본서 182페이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해야 되죠.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장소 제공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 양가로 2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을 합니다. 손해 발생과 185페이지 양가로 3번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 나머지 다 했고요. 거기에 보정설정금액 187페이지에 보면 보정설정금액이 있는데 187페이지 박스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되고요.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5번을 안 했는데요. 보정설정
사항 설명 교부 의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밑줄 치십시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뭘 설명해야 되냐면 보장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금액은 보험금이죠. 보장금액 옆에다가 보험료 X입니다. 보험료, 공제료, 보증료, 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장금액, 보험금을 설명해야 된다. 즉,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고요. 2번,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장기간도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기간. 예,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죠.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 교부도 해야 됩니다. 교부도 해야 된다. 자, 191페이지 7번 위반 시 제재입니다. 위반 시 제재인데 7번 위반 시 제재 우리 기본서 191페이지 191페이지 7번 위반 시 제재인데요. 1번에 보니까 보증 미설정 아예 처음부터 보증 가입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 관계 증서 미교부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장금액 등을 보장금액 등 미설명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아예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오는데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보정 설정에 관해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기본서 192페이지에 문제 있는데 문제 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꼭 여러분들은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194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자, 그 194페이지 법 31조 개업 공인중개사는 1항 밑줄 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세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 합니다. 계약금 등 밑줄 치시고요.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거는 2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우리 기본서 197페이지, 197페이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인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라고 해서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 자, 계약금 등인데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잔금도 포함된다. 그리고 권고 제도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자, 그래서 매도인이 있고요.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매수인.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동시행인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받고 잔금을 주고 있죠? 이건 동시행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선이행입니다. 매수인이 불리하죠? 그래서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요. 바로 매도인한테 돈을 안 주고요. 예치기관에 맡겨놓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예치기관은 그 우리 기본서 197페이지 박스에 다 있잖아요. 예치기관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여기에다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맡겨놓도록. 그럼 예치할 때 누구 명의로 예치를 하느냐? 예치 명의자 7명이 있습니다. 기본서 19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 명의자 7명이 있는데 그 7명이 누구냐면 개공은 개업공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죠. 개공은 신체 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업공인계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계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경우, 개업공인계사 명의로 예치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은 절대로 미리 등기 넘겨주기 전까지는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는 없는지요? 있습니다. 반환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두 명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자, 우리 기본서 197페이지에 있는데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만을 의미한다 하면 X입니다. 잔금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 보전 7명이 있고요.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3명이 있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금융기관 보증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197페이지 문제를 보면 틀린 것을 했는데 답은 1번인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도인 X,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겁니까? 매수인이 돈 떼일까봐 예치하는 거죠? 따라서 그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위험보험료는 기본서 196페이지, 196페이지 맨 밑에 있죠? 네, 196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예치하는 거라고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00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